스테이크로 할 거고, 그다음에 야채는 또 우리 비타민이 풍부하잖아요. 일단은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아, 샐러드. 네, 샐러드를 만드는데 야채를 좀 썰어야 되겠어요. 예, 예, 야채네. 이거 준비해 놨어요. 예, 예, 제가 썰겠습니다. 지호 씨는 한 끼 식사에 단백질, 비타민, 탄수화물 등 5대 영양소를 고루 갖춰 먹으려고 노력한다는데요.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요요 현상 없이 지속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식재료는 다양하게. 조미료는 최소화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또 다른 비결 중 하나라네요. 다이어트 고수 서지호의 5대 영양소 고루 갖춘 다이어트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다이어트 할 맛 나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잠깐만. 왜. 정말 나의 몸매 유지에 진정한 무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그거를 네. 네, 지금 네. 의문의 흰색 가루를 꺼내든 지호 씨. 이 가루가 바로 그녀의 건강미 넘치는 몸매의 비결이자 다이어트 비장의 무기라는데요. 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적당히 필요한 만큼 탄수화물 쓰고 나머지는 네. 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데.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아주는 건데 이게 바로 다이어트 유산균 BNR 17. 이라는 아주 엄청난 무기죠. 다이어트 유산균 BNR17? 대체 뭘까요? 우리 모유에서 분리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한국인의 모유에서 발견한 것으로서 이것을 갖다 꾸준히 섭취했더니 다이어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우리가 체지방 감소로 그 건강식품을 받은 최초의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한 미국에서는요,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미국 건강진료 원료상에서 올해 체중관리 원료상을 수상하고 2020년도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상을 수상하기도 한 굉장히 좋은 유산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섭취 시 포도당처럼 체내 흡수가 빠른 단당류로 분해돼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사용하고 남은 단당류가 지방으로 빠르게 흡수돼서 살이 찐다는 것인데요. 이때 BNR17은 쉽게 지방이 되는 단당류들과 결합해 다당류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단당류가 모인 다당류는 분해가 어려워 체내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대변으로 쉽게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 지방이 줄어들어 살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